구독하면 안 잡아먹지. 안 잡아먹지.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군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제 몇 살 때 군대 가는지, 탈영도 있는지, 그리고 이제 휴가를 몇 번 나오는지 이것저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몰랐어요.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의무로 갔다 온 건 아니고, 옛날에는 김일성이랑 김정일 때는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신청을 해서 가는 거였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가면은 6년이고, 그리고 굳이 신청을 해서 가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가가지고 총 쏘는 법이랑 그리고 싸우는 법을 다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총 쏘는 법을 지금도 할 줄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엄마가 들은 얘기도 있고 아빠한테서 그리고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북한에 이제 무조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17살에서 18살에 남자들은 무조건 다 군대를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해가지고 병이 있거나 장애인이 아니면 다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는 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10년 군사복무하고 27살이나 28살 때 그때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여기처럼 어린아이에 장가를 가거나 연애를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엔 드물었고, 저랑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리고 군대 가서 중간에 장가 갈 수는 있겠죠? 군대를 가서 중간에. 그리고 여기서는 자유국가잖아요. 자유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린아이에 그러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휴가 주는 건 정확히 며칠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군대에서 휴가를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래요. 말 그대로 군대 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인 군인들만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은 10년 동안 군대를 가서 휴가를 못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군대에서도 탈영도 추방도 있는데, 추방시키면 평생 나쁜 딱지가 붙어요. 군대 가서 당원도 못 되고 나쁜 짓 해서 강제 제대하면은 간부도 못 되고 쌍놈으로 산다고 해요. 그리고 탈영하면은 여기처럼 감옥 가겠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조선노동당 입당해야 제대하면은 간부도 할 수 있고 큰소리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당원도 못 되면 사람 축에도 못 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김일성일 때는 군대 가가지고 밥이 꼬박꼬박 나왔다고 하는데, 김정일 때는 직접 이제 군대 갔다가 탈영해가지고 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김정일 때는 무슨 밥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두 끼밖에 안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두 끼도 밥이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정해져서 주고, 하루 한 끼는 니네가 알아서 훔쳐 먹든 주워서 먹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10년도 무슨 미친 짓인데, 이거는 뭐 밥도 두 끼밖에 안 주고,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군대가 10년이고,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 시대는 여자가 군대가 의무로 바뀌었다고 해요. 의무로 바뀌어가지고 여자는 7년, 남자는 10년. 제가 아는 얘기는 여기까지요.